얘기하는데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죠. 아까 13번의 녹말은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 14번의 글리코겐은 또는 글리코첸이라고 발음하는데 글리코첸 또는 글리코겐,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이고 다당류, 15번 셀룰로스는 식물의 구조, 즉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죠. 베타 원포 글리코시드겔. 16번 베타 원포 포장 중합체와 유사한 탄수화물로서 각 소단위의 하나인 OH 그룹이, 여기서 소단위라는 것은 베타 포장을 의미하겠죠. 그 OH 그룹이 질소를 갖고 있는 그룹으로 치환되어 있는데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구성하고 진균의 세포벽을 형성하는 것은 키틴, 일종의 탄수화물에 해당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개 탄수화물을 얘기할 때는 탄수화물의 구성원소가 CHO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키틴의 경우에는 질소를 가지고 있다. 17번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원소는 CHON인데 이건 지난주 이론할 때안한것 같네? 내 기억상 했나? 안 했죠? 물론 기부문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예전에 들었다면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애시드는 메티오닌, 고딩 수준에서는 메사이오닌이라고 발음하고 그냥 편의상 메티오닌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스테인 두 가지 꼭 암기 넘깁니다. 18번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아미노산. 이 정의도 중요합니다.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된다. 왜안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성인의 경우 8가지. 메트, 발로, 이리저, 안저, 펜다. 그래서 메티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류신, 이소류신, 리신, 페닐알라닌. 외워야 돼요. 19번 여기에다가 어린이는 두 가지 추가해서 아히, 아르기닌, 히스티딘. 20번 극성 비전화 아서글 세트로극비. 그래서 아스파라긴, 시스테인, 글루타민, 세린, 트레오닌, 그리고 티로신 또는 타이로신이라고 발음하죠. 21번 이제 아미노산 중에 전하를 띠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전하를 띠는다는 것은 지금 알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알기. 지금 20번, 21번, 22번은 전부 알기 가지고 나누는 거죠. 물론 23번, 24번까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산성을 띠는 것은, 산성을 띠는, 즉, 산성 아미노산은 산자로 끝나는 두 가지.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그리고, 그럼, 산의 정의는 수소연을 내놓는다. 수소를 내놨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내놨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이건 이해하셔야 되고 22번 알기가 염기성을 띈다. 리아히, 아까 19번에서 아히에다가 리 붙여서 리아히,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그래서 수소연을 받고 플러스 전하를 띈다. 23번 극성 아미노산 중 그러니까 벤젠고리를 육각형 고리에 벤젠고리를 갖는 아미노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타이로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그중에서 극성은 타이로신. 페닐알라닌은 무극성인데 그러니까 24번부터 보면 페닐알라닌과 트립토판